네, 안녕하세요. 허석프로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랑 목요일이 아닌데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협찬사인 캐비아 그립에서 그립 총 100개를 50분에게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원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총 5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원하시기 전에 꼭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올린 저는 이것만 연습하고 프로를 땄어요 혹은 드라이버 던지는 방법을 알고 나서 주특기가 됐습니다 라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스코어가 많이 줄었다, 골프가 너무 재밌어졌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처음에 이런 레슨을 배우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레슨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윙 교정이라는 건 냉동실에 얼음을 얼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음 틀 안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 넣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얼음이 어는 것처럼 골프도 내가 흉내만 낼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중에 생각이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돼야만 내 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만의 템포, 리듬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만 필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 됐다고 다른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춤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춤을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사람은 영상을 보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지만 춤을 잘 못 추시는 분들 혹은 몸치인 분들은 내가 따라한다고 따라하는데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골프에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나는 충분히 코킹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풀리지 않았고 나는 힌지를 정말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지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잘못된 레슨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습가들 혹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은 레슨을 할 때 얼마나 빠르게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지 정말 과한 동작이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 느낌이 정확하다라는 걸 전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스윙은 교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한 연습 동작을 하고 정말로 특이한 연습 방법으로 또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느낌을 100%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전부터 제가 손목 교정기를 개발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습 도구의 이름은 힌지 홀더라는 연습 도구고요. 우리가 힌지를 유지를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것과 꾸미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만든 모자를 그냥 제가 사용하려고 혹은 저희 프로님들이랑 같이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모자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판매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정말 많은 모자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너무 재미를 느끼고 여러 가지 용품들을 또 제작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리는데요. 우연치 않게 9월달, 10월달에 많은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따로 광고비가 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신데 모두들 힘내시고요. 제가 조금 더 힘내실 수 있게 좋은 영상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